요즘 스페인 스포츠계에서는 성추행 논란이 한창입니다. 스페인 왕립축구연맹 회장이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 선수들을 축하하며 강제로 입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결국 성차별이 만연한 스포츠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2023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대표팀이 금이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승컵을 들어올린 순간 이후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스페인 왕립축구연맹 루이스 루비알레스 회장이 헤니페르 에르모소 선수에게 입을 맞췄는데 에르모소가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며 루비알레스의 처벌을 원한 겁니다. 동료 선수들과 축구팬은 물론 스페인 여론은 붕괴하며 에르모소를 지지했고 루비알레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도 루비알레스에게 90일 직무정지를 내리며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루비알레스는 딸에게 하는 키스와 마찬가지였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합의된 입맞춤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루비알레스의 모친은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루비알레스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스포츠계 전체의 성차별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인 여자 축구 대표팀은 훈련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연습했고 우승 대가로 차지한 상금도 남자 월드컵보다는 적습니다. Porque bueno, esto que ha pasado con Jenny no simplemente es como un hecho aislado, es algo que vivimos en muchos deportes y las mujeres en la vida en general. Entonces, para mí el apoyo era muy importante. 스페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상습적 성차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루비알레스에 대한 영구 퇴출을 추진하면서 권력 남용 혐의와 스포츠 행사의 품위를 훼손한 혐의를 묻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